뉴스. 여기서 보니까 태양이 아주 작아 보인다. 어? 그래, 우린 태양계 끝부분에 와 있어. 이제 태양계 여행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야. 정말? 아직 생명체도 찾지 못했는데. 우와, 천왕성이다. 그런데 옆으로 누워 있잖아. 천왕성은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야?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때에 지구만한 행성이 천왕성에 부딪혔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지구와 같은 모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 이렇게 어둡지? 밤이 되려나 봐. 레이, 여긴 지금 여름이고 한낮이야. 뭐? 천왕성은 태양 주변을 한 번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84년이나 걸려. 그래서 한 번 겨울이 되면 22년 동안이나 해가 뜨질 않고, 한 번 여름이 되면 22년 동안 해가 지질 않아. 아유, 그런데 여긴 무척 춥네. 이곳은 인간이 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어둡고 말이야. 천왕성, 인간이 살 수 있는 확률 20%. 후스, 다음 행성은 어디야? 다음은 해왕성이야. 좋아, 자 가볼까? 출발! 여기가 해왕성이야. 크기나 색깔이 천왕성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 어? 저기 봐! 하얀 구름이 생기고 있어! 대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해왕성은 행성 내부에서 열이 나고 있어. 그래서 대기 활동도 활발하고 따뜻한 편이야. 우와, 저기 좀 봐! 연기가 나오고 있어! 여긴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인데 화산에서 나오고 있는 질소야. 근데 하도 추워서 나오자마자 얼어버려. 질소가 있다고? 가만, 지구 대기에도 질소가 많은데? 그럼 트리톤에도 생명체가? 글쎄, 트리톤의 평균 온도는 영하 235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역시 지구 밖에서 생명체는 살 수 없다는 거야. 구스, 여기가 마지막 행성이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래, 맞아. 아니야. 어? 맞아. 아니야, 아우, 머리야. 구스, 뭐야? 해왕성이 마지막 행성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건 말이야. 그래, 잘 봐. 원래는 해왕성 다음에 명왕성이 태양계의 끝이라고 알고 있었어.
그런데 최근 과학계에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 그럼 이곳이 태양계 끝이야? 아니야. 태양의 힘은 아주 멀리에도 미치고 있어. 작은 암석이나 얼음덩어리들, 구름띠 같은 것들이 태양계 가장자리를 돌고 있지. 그럼 우린 결국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찾지 못한 거야? 하지만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은 많이 찾았잖아. 희망이 있다고. 그래, 그럼 우리 태양계 밖의 우주로 탐험을 시작해보자. 좋았어.